바지에서 비둘기가 머리 쳤어. 네, 저희 또 위대 오빠들 아닙니까 둘이? 한국의 위대 오빠들이 밀란의 위대생들을 만나기 위해서 그렇게 왔습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시죠. 이게 우리나라로 따지면 캔버스라는 건데 여기 앞에서 같이 노래도 부르고 기타도 치고 캔버스의 추억을 바로 이곳에서 쌓는 거죠. 흔한 미대 앞에 전경 진짜 멋있는 것 같아. 와 진짜 멋있다. 도서관을 와보면 그 나라의 문화적인 수준이라든지 사람들이 어떤 거를 중요시하는 거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뭐 시간이 만들 수만 있는 그런 분위기 너무 좋습니다. 네 여러분 두오모에 왔습니다. 예예 예. 한번 360도로 한번 싹 돌아봐줘. 360도? 한번 네. 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아 비둘기 진짜 많아. 비둘기가 이렇게 많을 다시 해야 돼. 어, 비둘기가 머리 쳤어. 적절한 날씨 좋을 때 이렇게 그러니까 와가지고. 날씨가 딱 맑아졌어 원래. 아, 너무 멋있다. 계속 비 오고 그랬었는데 터를 진짜 멈출 수가 없어. 너무 멋있다. 저쪽에 분수가 있는데 너무 지금 너무 신나서 분수 앞에 꼭 가서 저 물보라를 좀 맞아야 될 것 같아요. 트리날렌 뮤지엄입니다. 예. 지금 뮤지장에서 리고엔 전시와 그리고 저희는 에톨의 소트사스 전시를 볼 예정입니다. 예. 아홉 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고 그게 아홉 개의 방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소트사스가 출간하려고 했던 책, 출간되지 못했던 책이죠. 그 책을 가지고서 이런 전시를 구성한 겁니다. 그 섹션별로 각자의 타이틀이 있고 사진부터 에세이 설치 작업까지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아주 볼거리가 많은 전시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트리에날레에서 지금 전시 중인 리고엔스 회고전이에요. 리고엔스가 이제 패션 그리고 이제 가구 디자이너로 유명한데 여기서는 이제 패션과 가구 외에도 그래픽 디자인, 출판물, 사진, 기타 등등의 많은 리고엔스의 작품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상상한 것보다 그 이상의 것들을 품고 있는 전시였고 그래서 사실 저희가 거기에 대한 소감을 정확히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저희도 어떻게 보면 되게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이 지금 전시 본 이후로 돌아가서 이 책들을 보면서 좀 더 많은 공부를 조금 더 하고 그때 이제 제대로 된 후기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